짱구들 안녕?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하도록 할게. 자, 이제 이건 지금 유리수, 지수가 유리수로 나오지.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형태로 돼 있는 걸 지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편할 거야. 안 그러면 아주 불편해. 그러니까 지수꼴로 싹 다. 우리 다 배웠지? 자, n제곱근 a 하면 a의 n분의 1. 그지? 그 다음에 m은 a의 n분의 n.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알겠지? 자, 한번 볼게, 그러면. 자, 얘 벌써 보니까 뭐가 보이니? 81을 하면 3의 4제곱, 그지? 16 하면 2의 4제곱. 일단 이렇게 해놓자고. 그 다음에 4분의 3에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 얘는 3분의 2의 4제곱으로 나올 수 있잖아. 요렇게,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거 다 곱할 수 있는 거 알지? 다 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약분되면,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잖아. 2분의 3이 되겠다. 알겠지? 아주 그냥 가볍게 방법을 잘 익히자라는 거야. 자, 8에 6, 8에 5제곱이니, 6제곱이니. 미안. 8에 5제곱이야. 아, 8에 5제곱이야. 아, 이런 게 제일 보기 힘든 것 같아. 그러면 2에 15제곱인 거 알겠니? 2에 3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4제곱인데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알겠어?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나누기 64니까 2의 6제곱 88 64. 이런 게좀 빨리 암산이 돼야지. 자, 2의 마이너스 4제곱. 2의 4제곱분의 1. 됐니? 그러면은 이제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고 나눌 때는 빼주잖아. 자, 그럼 2에 15 더하기 마이너스 8. 15 마이너스 8.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6. 2에 1이네. 2네 그냥.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이거. 이거는 싹다 곱하기로 돼 있는 거는 각각 다 분리 가능해. 그래서 6분의 2지. A의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해가지? 6분의 2야. 그 다음에 또 B 입장에서 보면, 또 B 입장에서 보면, 곱하기로 다 연결돼 있어. 6분의 3이지 2분의 1. 약분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자, 얘는 A에 2가 생략돼 있어. 1이 생략돼 있어. A의 2분의 1. 항상 루트 A는 자, 2가 생략돼 있어. A의 2분의 1. 까먹지 말고, 알겠니?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얘도 B의 2분의 1. A의 2분의 1, B의 2분의 1. 나누기 A의 3분의 2. 어렵지 않다. 그다음에 B의 3분의 3. 뭐 그냥 이거잖아. 1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A끼리 알겠지? 자, 곱셈은 더해주고 A의 3분의 1 더하기 2분의 2니까 A의 6분의 5지. 나눗셈이니까 지수를 빼주지. 마이너스 3분의 2는 6분의 4야. 그래서 A의 6분의 1이야. 아, A는 구했어. 됐고, 이제 B 보자, B. 자, B 두개 더하면 B에 1이지. 그 다음에 나누기 B니까, 1이니까 답은 얘가 되겠더라. 됐지? 자, 방법 눈에 들어오지? 계속. 자, 이거는 자, 잘 봐라. 위에 거, 밑에 거 따로 해줘. 자, 얘가, 요, 기억나니? 자, 이거, 뭐, 예를 들어줄까? A제곱근, 뭐 M으로 할게, 그래. M제곱근, N제곱근, A. 이렇게 있다 치면, 이게 뭐하고 같았어?
이거하고 같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하고 같았어? MN. 다 같다고 했었잖아. 다 같다고. 그럼 얘가 뭐가 되니? A의 MN분의 1이지? 그럼 얘 곱해서 분의 1이 되는 거야. 곱해서 분의 1. 이해됐니? 자, 이게 잘 기억돼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요 2가 있단 말이야. 2. 얘 두 개 곱해 분의 1이야. 그래서 x의 2, 3은 6분의 1. 이해됐니? 왜냐하면 x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댔잖아. 그러면 x의 6분의 1. 이해됐니? 그 다음 밑에 자 3하고 4 x의 12분의 1 됐지?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얘 2가 있다 2가 있어 2 알겠니? x의 2, 6, 12분의 1 요 2, 3은 x의 6분의 1 뭐니? 이 하니까 1이 되는구나. 얘까지 조금만 연습하면 뭐 별거 없어. 이게 중요하다 그랬다. 알겠니? 유리수 지수 쪽 지수가 유리수 실수 쪽에서는 음수가 되면 안 된다 했잖아. 그지? 왜냐면 짝수 제곱근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근호 안에. 자, 이거 볼까? 9분의 4가 뭐가 되니? 3분의 2에 마이너스 4분의 4 뭐니? 제곱. 그지? 3분의 2에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3분의 2 얘네 다 죄다 곱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 그 다음에 1 2 뭐야? 또 이렇게 약분 마이너스 제곱만 남네? 그러면 2분의 3 쉽지? 아주 쉽다라는 것만 알자. 그 다음에 64는 보니까 둘 다 세제곱으로 하려면 4분의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4분의 1이네.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 5분의 4에 그지? 세제곱에 마이너스 12분의 1. 그러면 4분의 5에 4분의 3 4분의 5에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뭐야? 얘 두 개 더하면 0이잖아. 4분의 5에 0제곱은 무조건 1. 역수관계잖아. 그치? 쉽지? 아주 쉬워. 그래서 지금 앞부분 쌤 신경을 쓰는 이유가 특히 중하위권 새로운 어떤 계산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알겠지? 자, 얘가 2가 생략돼 있다 했어. 그래서 일단 분자, 분모 챙겨주면 돼. A의 2, 3은 6분의 1. 자, A의 2, 4, 8분의 1. 얼마나 쉬워. 그 다음에 곱하기. 자, 3, 4, 12분의 1. 곱하기. A의 6분의 1. A의 8분의 1. A의 12분의 1. 됐니? 그러면 딱 보니까 이 하니까 1이 되네. 얼마나 쉬워. 그치? 그 다음에 자 얘도 보니까 얘는 4의 3분의 2 나누기 24의 3분의 1 곱하기 18의 3분의 2 뭐 이렇게 되네. 됐니?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얘는 뭐가 되니? 얘 3분의 4 나누기 얘는 24의 3분의 1 얘는 곱하기니까 18의 3분의 2 일단 요렇게 되네. 이해 됐니? 그럼 얘를 쪼개자고. 2의 3분의 2 9의 9가 뭐니? 3의 제곱의 3분의 2 알겠지? 18을 2하고 9로 쪼갰어. 그러니까 또 뭔가 변화가 있지. 얘가 뭐가 되니? 2의 제곱 되니? 3분의 4 더하기 3분의 2니까 그러면 4가 되지? 곱하기 얘는 뭐가 되니? 3의 3분의 4야? 3의 3분의 4 그럼 얘도 한번 쪼개보자고. 자, 3의 자, 8의 3분의 1 3의 3분의 1 이렇게 쪼개자고. 그럼 얘는 2의 3제곱에 3분의 1 그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 2가 되지? 얘는 요 속을 빼면 3의 1제곱 아니니? 3분의 4에서 3분의 1을 빼면 3 그러니까 2분의 4 2 곱하기 3이니까 6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면 돼. 쪼개서 알겠니? 뭐 어느 순간 쪼갤지는 뭐 하면서 일단 어저께는 쪼개가지고 이렇게 2하고 3으로 어떻게 다 해결이 됐잖아. 그지? 2하고 3으로 자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처음에는 막 이리저리 연습하다가 보면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빨라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봐라. 얘 옷 입은 게 다 달라. 얘는 얘만 옷 입었다. 얘 2분의 1. 얘 됐지? 그 다음에 다 곱해진 거다. 그러면 4는 얘 두 개 옷 입었다. 4의 6분의 1이니까 일단 적어놓고 할게. 알겠지? 옷 두 개 입었지? 6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옷을 세 개 입었다. 6, 4, 24. 8의 24분의 1. 이해되지? 저렇게 옷 입은 게 다르잖아. 그러면 자 2의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2의 3제곱이니까 2의 8분의 24분의 3이니까 8분의 1이지? 2의 뭐 24분의 자 12 8 3 23 답은 24분의 23이 되겠다. 됐지? 방법만 잘 익히고 훈련하면 돼. 자, 아이고 더워라. 옷이 왜 이리 많아? 2, 2, 2, 2. 그러면 3에 16분의 1. 얘기했지? 다 곱할 수 있다고? 곱하기 3에 또 옷이 왜 이리 많아? 4, 4, 4. 64분의 1. 됐니? 그러면 3에 16분의 1인데 64분의 4 더하기 64분의 1이니까 3에 6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뭐야? P의 값은 64분의 5가 되겠다. 됐지? 아주 쉽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봐. 이거 먼저 해줘. 옳은 것. 2의 2분의 1이잖아. 그대로 해줘. 2 루트 2는 2에 그냥 루트 2잖아. 곱하니까. 그지? 자, 같니? 다르잖아. 다르지. 왜냐면 얘는, 아니, 어쨌든 얘가 루트 2고 루트 2인데 다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볼게. 3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루트 3. 그 다음 얘는 3의 1 곱하기 3의 2분의 1이니까 3의 2분의 3이란 말이야.
이거 많이 나오니까 외워도 1하고 2분의 1을 더하면 3의 2분의 3. 거기에다 루트 3을 곱하니까 똑같잖아. 3의 2분의 3 루트 3. 똑같아. 근데 얘는 5의 2분의 1에서 아하 2분의 5 루트 5. 그 다음에 5의 자 얘기했지 5의 1 5의 2분의 1이니까 5의 2분의 3이야. 많이 나오니까 이제 외워진다. 5의 1하고 2분의 1이니까 5의 2분의 3이라고. 알겠지? 그러면 5의 2분의 3 루트 5. 5의 2분의 3 루트 5. 다르잖아. 얘도 달라. 답은 2번. 어렵지 않지? 계산은 쌤 하는 거 봐가지고 꾸준하게 연습만 하면 돼. 앞부분에는. 알겠니? 자,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